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남의 체력은 탐내지 않는다의 저자, 트레이너이자 요가 강사 이우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운동 동작, 핵심적인 움직임을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작은 힙힌지라고 하는데요.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이 동작에서부터 무게를 사용해서 근력 운동을 하는 데드리프트, 그리고 캐틀벨 스윙 같은 입체적인 동작도 익히실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체를 숙이거나 무게를 들 때 척추를 구부려서 먼저 동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배우실 동작을 통해서 척추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골반과 다리뼈가 연결되는 고관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익히실 수 있게 됩니다. 힙힌지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간과한 채로 혹은 이 움직임을 아예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허리 부상을 굉장히 많이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한 고관절 근육들을 입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힙힌지 동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운동 동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체를 앞으로 숙이실 때 이렇게 허리를 먼저, 척추를 먼저 구부려서 동작을 하거나 혹은 바닥으로 내가 상체 몸을 낮출 때 무릎만 써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보다는 골반의 움직임을 축으로 척추는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이렇게 상체를 숙일 수 있는 힙힌지라는 동작을 익히시는 게 안전한 근력 운동과 다양한 신체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척추가 어떤 움직임으로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지 잘 체크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저는 막대기나 마대자루 같은 스틱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머리, 등 가운데, 그리고 내 엉치뼈, 골반은 스틱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상체를 앞으로 숙일 때 이렇게 척추만, 등만 구부려서 동작을 한다면 스틱에서 머리가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척추를 너무 과하게 젖혀서 동작을 한다면 등 가운데가 떨어질 것입니다. 또 앞으로 숙이다가 다시 척추가 구부려지기 시작하면 역시 골반에서 스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 지점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천천히 스틱이 유지된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밀어내되 정강이는 지면에 수직인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그러면 엉덩이가 뒤로 가는 만큼 무릎은 자연스럽게 구부러집니다. 일어날 때는 지면을 바닥으로 발로 양발로 바닥을 강하게 눌러서 그대로 원위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숨을 마시면서 내려가고요. 내쉬면서 올라옵니다. 숨을 마실 때는 몸통을 360도로 확장시키듯이 숨을 채워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힙힌지 동작을 이렇게 연습을 하실 때는 한 번에 여러 번을 여러 횟수를 이어서 반복하시기보다는 짧게 짧게 여러 세트로 나누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움직임을 바르게 익히실 수 있습니다. 맨몸으로 힙힌지 동작을 원활하게 수행하실 수 있다면 이 힙힌지 동작에 내가 무게를 더하는 운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맨몸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에 무게를 더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그 움직임을 훨씬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동작은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물체를 힙힌지 동작을 이용하여 들어 올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장바구니를 들거나 혹은 바닥에 있는 물건을 들거나 혹은 아이를 앉거나 할 때 모두 이 패턴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 패턴이 견고해지면 그 후에 무릎을 구부리거나 허리를 구부려서 동작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데드리프트는 여러 가지 운동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몸에 가까이 붙여놓고 할 수 있는 캐틀벨을 저는 선호합니다. 집에서 두기에도 좋고 부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최대한 내 몸 중심에 어떠한 운동기구든 가까이 두시고 동일하게 나무 막대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힙힌지 동작으로 숙여서 무게를 잡습니다. 이때 내 몸이 너무 앞으로 딸려가거나 뒤로 기대져 있지 않게 정강이가 지면에 수직으로 눌리는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가볍게 어깨는 엉덩이 쪽으로 끌어내려 주세요. 숨을 강하게 들이마셔서 몸통을 단단하게 누가 내 배를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숨을 마신 상태에서 바닥을 눌러서 일어납니다. 동일하게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허리를 젖히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시 숨을 마시고 일어날 때도 무게를 완전히 내린 후에 동일한 자세로 일어납니다. 세트 사이에는 가볍게 몸을 털어주시면서 몸에 불필요한 긴장을 빼주시는 게 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데드리프트는 기본적으로 무거운 무게를 안전하게 들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게 기초적인 목표인데요. 처음에 하실 때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수행을 해주시고 내가 5회 반복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점진적으로 무게를 올려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맨몸으로 힙힌지 동작에서 시작하여 데드리프트를 익히셨다면 이제 좀 더 동작을 빠르게 해볼 차례입니다. 사실 캐틀벨 스윙은 공인된 지도자에게 직접 배우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동작이 빠르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과 근력을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캐틀벨 스윙은 캐틀벨 데드리프트와 몸의 움직임은 같습니다. 하지만 캐틀벨 데드리프트는 무게를 수직으로 들어 올렸던 것에 반해 캐틀벨 스윙은 앞뒤에 진자 운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캐틀벨에서 무게에서 살짝 뒤로 떨어진 상태에서 데드리프트 하듯이 힙힌지 자세로 내려와 무게를 잡습니다. 그 다음 강한 마시는 호흡으로 뒤로 던진 후에 힘차게 일어날 건데요. 먼저 동작을 보시겠습니다. 무게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는 언제나 정확한 힙힌지 동작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손을 놓고 일어나서 몸을 털어주시면 됩니다. 캐틀벨 스윙은 데드리프트와 똑같은 동작이지만 일어나고 접는 동작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근력과 파워, 스피드를 함께 사용해야 되는 굉장히 고급 동작입니다. 만약 캐틀벨 데드리프트가 익숙해졌다면 조금 가벼운 무게로 10회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무게로 연습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맨몸으로 힙힌지, 무게를 들고 하는 데드리프트, 그리고 캐틀벨 스윙까지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맨몸으로 정확하게 움직임을 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맨몸으로 힙힌지가 원활하게 된다면 데드리프트는 아주 가벼운 무게에서부터 연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후에는 내가 5회 반복을 충분히 무게감 있게 소화할 수 있는 무게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아직 움직임이 얕아서 깊게 숙일 수 없다면 이런 박스나 의자, 수틀에다가 무게를 놓고 연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캐틀벨 스윙의 경우에는 캐틀벨 데드리프트가 굉장히 견고하다는 전제 하에 캐틀벨 스윙은 여자분들은 아주 가벼운 경우에는 8kg에서 10kg 그리고 좀 강하신 분들은 12kg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남자분들은 아주 가벼운 경우에는 12kg 그리고 조금 강하게 훈련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16kg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궁극적으로는 아주 무거운 무게도 안전하게 소화할 수 있는 게 모든 트레이닝의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데드리프트나 힙힌지 연습을 할 때 캐틀벨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떠한 것이든 무게를 들 수 있는, 무게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무게 운동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근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모두 다 부담스럽다면
밴드를 발로 밟고 수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내가 굉장히 몸이 약하거나 수술, 무릎이든 허리든 어떠한 질환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분들은 맨몸으로 자주 반복해서 일상생활 중에도 자연스럽게 동작이 인지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